사람이 상처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때 나를 할퀴고 지나갔던 상처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성장은 늘 다정한 사람들 덕분이었지 아이들에게는 말해줘요. 성장을 핑계로 너희에게 상처를 주려는 자가 있거든 절대 가만히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혜인 선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사람의 뭐 집안이든 힘든 이야기든 힘든 상황이든 모든 걸 이제 제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 서로 위로를 해주고 공감을 하려면 저의 힘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같이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안다고 그러면서 저는 위로를 해줬었거든요. 꼭 그 사람이 저한테 구슬하지 않고 꼭 그 사람이 나한테 초를 키지 않아도 그냥 힘들 때 나를 찾아와 주니까 고맙고 정말 그 사람은 나 말고 이야기할 곳이 없다 보니까 좋은 조언이라도 해주고 싶고 또 다녀가면서 또 힘을 내서 또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냥 좀 언니 동생 뭐 딸처럼 네, 이런 식으로 좀 지내는 분들도 있죠. 어미? 뭘? 아니 여기 내버려. 한 4, 5년 된 것 같아. 20살 때인가. 처음에 이제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어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찾아뵀는데 지금 그 알려주신 길로 잘 가고 있어요. 뭐 먹지? 이따가 그러면은 뭐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도 좋아. 쌀. 한국인의 힘. 든든한 나무 같기도 하고 그냥 항상 답답할 때마다 이제 해답을 주시거나 좀 약간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진짜 항상 늘 감사드리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은 무서우신 외모랑은 다르게 진짜 마음이 여리고 공감을 많이 해주셔요. 그리고 항상 제 얘기를 들어주실 때 누구보다 진짜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진짜 진지한 조언 아끼지 않으시고 그리고 늘 어떡해요. 좀 좌절하거나 슬플 때가 오면은 이제 언니가 해주셨던 조언 다시 계속 되새기고 새기면서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 재현아, 여보세요? 아, 재현이도 관장님처럼 그렇게 밀어버릴까요, 그러면? 아, 왜요? 아빠! 내가 내려가시오. 빡빡이가 되게 싫어. 머리 잘라야겠다. 또 우리 어디 갈까? 오빠 이 머리 잘라야겠다. 머리 깎아야 돼.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올 수밖에 없을까? 그냥 기분 좋게 주는 게 특별할걸요? 아니면 뺏길 텐데. 일단은 새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은 힘들어요. 혼자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자체가. 근데 이제 무속인으로 살아가면서 당연히 다른 엄마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시는 워킹맘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제 직업에 있어서는
밤이고 낮이고 갑자기 어딘가를 떠나야 된다던가 아니면 어린이날이든 아니면 가족들이 모여야 할 때 나는 또 다르게 기도를 가야 된다던가 행사를 해야 된다던가 누군가를 빌어야 된다던가 할 때 내 가족들과 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좀 미안함의 그런 마음이 가장 힘들어요. 다시 왔어요. 하루 일과 다 보내셨네요. 네, 맞아요. 별거 없죠. 좀 지루해요, 어떨 때는. 사는 게. 남설한 치마에 겉없어 안으시고 천하궁에 천하궁에 몸복 가라 상궁시녀 예? 어. 부처님의 나화를 받고 어. 거기 있잖아 등간은 가로주고 외워지니까 돌성은 무너져버리고 가시성은 부서지버리고 철성 머리가 영리하고 하려고 하고 하고 싶을 때 공부도 해야 하는 딱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쁘고 고맙고 뭐 후계자들이라고 뭐 참 백사여스들 이렇게 가르치고 해봤지만 말로만 공부하지 실천하는 사람들 10명이면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은 잘 되는데 춤 사이고 공수주는 째고 타령이고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이것도 재질도 타고나야 돼, 예능도. 그래서 우리 이제 혜인선녀는 좀 가능성이 많이 희망이 보여. 내가 이제 나이 70인데 나이 좀 더 먹기 전에 아, 똑똑한 참 제자들, 후배자들 한 두세 명만 있으면 안 좋겠나. 이거 어떻게 일단은 처음에 신을 받았을 때는 뭣도 모르니까 이제 동자 삼녀 애기만 놀고 그냥 저는 뒤에서 열심히 기도만 해주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주를 배우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케어하면서 시간도 짬내서 자면서도 듣고 또 찾아가서도 배우고 또 바깥에 이제 일을 하러 나가서도 잠깐 5분, 10분 배우면서도 이제 집에 가서 또 연습을 따로 하고 하는 게 제가 직접 더 신복을 입고 거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신도분들이 좋아하시고 제가 직접 이제 구슬 진행을 하는 거를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를 믿고 해주시는 만큼 제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복 벗고 남복 하고 일곱째 칠공주가 남자 해가지고 나가잖아. 아~ 나가지고. 네. 그거 해보라고 그런댄다. 만나가지고 못 건지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다 여기까지 다 이거 다 외워야 된대요. 아 선생님이 이 책의 저자신 거죠? 네. 와 진짜 대단하지 않으세요? 야, 네. 나는 이가야, 그렇지? 네. 그럼 너희들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진옥이를 하는 거야. 만약에 부부야, 만약에 다섯 망자야,
선망후망, 선망후망 양두편의 조상 다섯 명. 네, 저는 제 욕심 같아서는요, 제주를 배워놓게 되면 필요한 사람들이 자꾸 불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청성을 안 댕긴다고 하지만은 나가게 돼 있어. 나도 보니까 나도 집에서 손님 보고 굳디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젊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그렇게 해서 자꾸 나가버렸다니까 집에 손님이 줄더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은 텔레비 틀면 나오는데 선생님은 만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혜인소녀한테 하고 싶은 말은 청성을 나가되 예약 손님은 내 손님은 꽉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요즘에 머리 좋아서 뭐 다 잘하는데요. 예약 손님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은 어떤 일이 들어와도 안 나가는 그런 이 사고방식이 돼 있어야 돼. 작정이 있어야 돼. 물은 한우 물을 파야 물이 나온다고. 여기 찔뻑 저기 찔뻑 하면은 좀 이렇게 이미지도 좋지 않고 이미지가 좋은 사람하고 같이 아 후계자고 내가 가르쳤어 그래 곧잘에 그런 거는 정말로 부탁하고 싶어요. 너무 좋은데? 어? 너무 좋다. 저기 봐봐. 내가 집에 있는 테마 그거 이제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불금이술 하시는 분이야. 이거 3일 좀 봐봐. 봐봐. 물도 엄. 힘든 점이야 있죠. 힘든 점이야 한두 가지는 아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것도 성장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어가는 과정 중에 저도 성장 통을 앓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이겨내고 견디고 해서 지금 홀로서기 하면서 너 그래도 그만큼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사실.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이 무속이라는 직업을 따라가면서 아이들한테 소홀히 할 수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엄마, 애들이 나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린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고 그때 마음이 진짜 너무 많이 무너졌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하고 또 평범하지 못한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감정 기복이라는 게 심한데 그런 걸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저는 남의 힘든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이잖아요. 남편한테 그런 짜증과 힘든 이야기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받아주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죠. 가장 미안한 것도 우리 엄마 아빠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 제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네. 그게 가장 미안해요. 제도 나라 찬대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영업에 재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김 씨에도 다 기준님 몸술수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사생에 허 씨에도 우리 찬함 맺어서 몸술수 파지에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시모님 거들어서 키워주시고 기둥동 내려 도와주시고 청성덕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성의 바다에 화상다령 음성다령 기도 발언에 방생기도 왔습니다. 박식기자 축원대로 덕담대로 방생 이렇게 했으니 부자 없는 사람들 생겨주는 그런 제자들에게 받들어 도와주세요. 부족 15일에 우리 김씨의 기준이 신가물에 까물고 있습니다. 서 휘어들고
사람이 상처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때 나를 할퀴고 지나갔던 상처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성장은 늘 다정한 사람들 덕분이었지 아이들에게는 말해줘요. 성장을 핑계로 너희에게 상처를 주려는 자가 있거든 절대 가만히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팔랑 걷어 도와주시고 박씨 이민생의 박씨에도 나라찬 대준열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공부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똑똑한 제자 되게 도와주세요. 언니 내가 많이 찍어놨어. 아 진짜? 어. 이쁘게? 뒷모습. 갬성으로 요즘. 거기도 유명하고 여기도 유명하고 저기 용왕님도 유명하고 그쪽만 잠깐만 들려서 인사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갈까요? 아니요 들렸다 가요. 근데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내가 선택했던 것들에 대한 행동의 책임인 거잖아요. 힘든 것들 또한.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게 남을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래 이런 것보다 그냥 모든 게 다 내 탓이고 모든 게 다 내가 선택한 건데 누군가를 탓해서 이게 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깨달은 게 그냥 내려놓는 거. 그냥 내려놓으면은 마음이 조금 더 좀 가벼워지고 또 예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들은 되게 이미지가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직접 와서 겪어보면 왜 이렇게 순하네요 저보고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막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 또한 성격이 조금은 잠잠해진 것 같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성숙해졌다는 말도 가끔 듣기도 하고 어른이 돼가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는 누군가한테 기대지 말고 누군가를 탓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거에 있어서 책임질 줄 알면 어떠한 힘든 일이든 어떠한 것들이든 다 견뎌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근처에 커피... 너무 착하지 않아? 하나야? 순해. 어? 강아지 좋아해요? 저도요. 저 차우차우 키우거든요, 집에. 신호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10도야. 여기 날씨가 진짜 덥다. 따뜻하다, 그치? 용군TV 시청자들에게 안녕하세요. 용군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찾아뵙는 혜인선녀인데요. 예전에 이미지하고 많이 달라진 모습에 사람들이 좀 놀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또 세월이 지났고 그만큼 많은 거를 좀 겪고선 이제 다시 인사를 뵙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게 많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또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에게는 좋은 언니이자 동생이자 딸 같으면서도 씩씩한 무당으로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자가 될 수 있게 많이 이뻐해 주세요.